술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. 원래 술 안 먹었어요. 아, 원래 안 드셨어요? 네. 어... 저도 원래 술 안 좋아했어요. 진짜요? 예. 네. 진짜. 우스갯소리인데 이제 7, 9년 새끼리 모였으니까 술 한잔 해야 돼. 아유. 아, 장난이라고 해도 너무 싫을 것 같아요. 어, 질려요. 하지 말아요. 아니, 우스갯소리예요. 아니, 그러니까 농담도 하지 말라고. 듣기 싫어하잖아요. 아, 인상 쓰잖아요. 술 때문에 제가 노이로제를 걸렸는데 또 그 앞에서 술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았죠. 근데 제 마음을 못 알아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죠. 한 병이 두 병 되고 두 병이 세 병 되고 막 이제 때 병으로 플라스틱. 나는 소주 한 병에 맥주 한 두 잔 정도 같아. 그 안주도 많이 드세요? 닭 한 마리에 맥주 한 여섯 잔 먹은 거 같아. 5만 원 6만 원이지. 다 드셨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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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잘 먹었다. 아이고. 아이고, 죽겠다. 이모 여기다 붙여줘봐. 스티커야? 몇 살이야? 아이고.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아, 저요? 네. 34이요. 34? 네. 두 분은 그래도 난 거였어요. 사실 어쨌든 부인이 도움을 주려고 하고 부인 도움을 받고 부인 하다니 우리 다 단계잖아요, 저 나이에. 에이, 근데 제가 제일 심한 거 같잖아요. 아니, 심한 건 제가, 아니, 제가 제일 심한 그게 심한 게 아니고 다 각자가 심하다고 생각할 건데 저는 진짜로 이혼해야 돼요. 그래서 내가 답답한 거야, 그냥. 그치? 아까 그래서 술 한잔 할까요? 그것도 농담스럽게 한 건데 다들 뭐, 이따가 한잔 합시다, 그냥. 아, 몇 주, 몇 주, 몇 개. 자리 되면 가긴 갈게요. 에이. 어? 에? 안 돼. 아니 저기 왜 편의점이 있죠? 어? 와. 안 돼요, 안 돼. 어머 어머 어머. 술을 정말 끊을 수 있을까? 남편이 한 잔도 안 먹고 돌아오면 기특하긴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. 안 마실 거를 전혀 예상을 안 합니다. 삼겹살에 맥주. 막걸리에 방어 먹고 싶어. 맥주 있겠지? 어디 가세요? 아, 제발. 아저씨, 제발. 안 돼. 제발요. 다행이다. 뭐 하고 왔어? 아저씨. 옆방 아저씨? 응. 어디 아저씨? 오, 이 다단계 아저씨. 아. 잡혀가지고. 아. 한 20분 얘기. 왜, 뭔 얘기? 아, 이따가 맥주 한잔 먹자고. 아, 아이고, 참. 술 때문에 부부 싸움 난 집에다가 술 먹자 그러네. 저 아저씨, 아, 저는 안 돼요, 뭘. 제가 그 화내는 영상 보고 좀 충격받고 생각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. 진짜 고쳐야겠다는 그런 확신이 좀 생긴 것 같아요. 하, 그러니까 자기 본인의 모습을 보고. 맞아요. 와, 너무 잘 됐다. 너무 다행이네요. 엄청난 변화인데요?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거든요. 안에 없으면 저 죽습니다. 그런 마음으로 좀 변화를 가져보겠습니다.
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건 아는데 그래도 이제 뭐 술이라는 게 들어가면 그걸 망각을 해버리니까. 아니 소주를 드시지 마시고 아 오늘 그 잠깐만 소주 사셨죠? 이거를 드시지 마세요 오늘. 그러니까 맥주를 한 캔 드세요 똑같이. 그래 소주는 너무 독해요. 그렇지. 경성님이 조절을 해놔. 아니 이걸로 이거 왜 하나만 먹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? 예, 이게 예, 내일 예. 먹자고요 그냥. 예. 부인 눈치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. 부인은 당신이 50만 원만 벌어서도 행복해. 술 안 먹고 밥 잘 먹고 진짜로 그냥 하루에 2만 원만 벌어서도. 그래도 소주를 참으셨어요. 오, 다행입니다. 네, 희망은 조금 보입니다. 최대한 아내에 맞춰서 아내가 싫어하지 않을 범위 안에서만 하자 이런 각오죠 그냥.